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때 좀 마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 이 마인드가 또 잘 갖춰져 있어야 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어설픈 마인드로 공부하면 실력이 잘 안 늘어.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많은 친구들이 일과 노는 거, 놀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일하고 놀이 이렇게 막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일단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막 농구로 여겨져. 막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공부 안 했어. 아 그럼 내가 놀아버렸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그리고 또 노는 게 아니면 그걸 일이라고 생각해. 그죠? 즉 즐거운 건 노는 거고 못 놀았어. 못 놀고 뭔가를 했어. 하기 싫은 걸 했어. 그래서 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매우 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해. 단지 수험생활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얘들아, 정말 그 본인이 뭐 공부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낸 사람들, 막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들은 선생님이 가만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은 일을 하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뭔가 다른 걸 해요. 즉 일과 놀이를 초월한 무언가를 해. 알았니? 여러분들은 일하는 거 아니면 노는 거고 노는 거 아니면 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렇게 여기가 쉬워. 하지만 사실 다른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일 같기도 하면서도 노는 것 같기도 해야 돼. 똑같은 하나의 행위가. 똑같은 하나의 행위가 일이자 놀이가 되어야 돼. 응?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영어로 쓸걸. 이왕이면 외국인 얘기하는데. 스티브 잡스. 아 그래도 이름 스펠링이 참 쉬워서 다행이에요. 이분은 막 영어로 쓰는데 막 갑자기 스펠링 틀리면 겁나 잘못되고 막 못 쓰게 쓰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이 아이폰을 만드신 분이잖아. 알죠? 자 이분 같은 경우 가장 마지막에 만든 아이폰이 아이폰 5S예요. 그죠? 뭐 선생님이 딱히 뭐 아이폰을 쓰고 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분은 매우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모바일 업계에 엄청난 혁신을 불러오신 분이잖아. 그죠? 가장 뭐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났던 가장 큰 혁신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이 이분이 일으키는 혁신이지 않겠어요? 그죠? 스마트폰이 이분에 의해서 정말 이제 상용화가 또 된 거기도 하니까 또 스마트폰이 없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인 것이잖아. 아무튼지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5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째 오래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 왜 돌아가셨냐? 이분이 암이 있었어요. 아마 췌장암이었던가 그래요.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암인 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살 날이 그다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5를 만들고 나서 이제 좀 뒤에 막 건강 검진 한 끝에 아니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다니 뒤늦게 깨달은 게 아니라 이분은 본인의 몇 년 그렇게 많이 뭐 오래도록 몇 년 더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오셨던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네가 역지사지를 해서 아주 전 세계 최대 기업의 총수야. 알았어요? 막 그냥 전 세계에서 손꼽는 기업이야. 응? 거기 대표야. 돈도 무지하게 많아. 근데 네가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고 해봐. 그건 넌 어떻게 할 것 같니? 대부분 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번 돈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정말 막 수천억 막 몇 조 막 이렇단 말이야. 응? 막 조 단위야 재산이. 그러면 너 계속 일을 하겠니? 네가 벌어둔 돈이 막 아까워서라도 막 일 때려치고 그냥 그 돈 쓰느라고 정신없지 않을까? 와 내 돈이 진짜 막 몇 조가 있는데 나 이거 쓰지도 못하고 죽다니 아 이건 말도 안 돼. 일단은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 돈은 쓰고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완전히 탕진하면서 보내지 않겠어요? 그죠?
아, 그렇잖아. 그게 사실 선생님이라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막 흥청망청 쓰면서 그냥 막 맛있는 거 다 먹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무슨 우주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럴 것 같아. 그죠? 돈은 거의 막 더 막 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게 없는 거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는 수준으로 막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탕진하면서 그냥 놀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요. 본인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을 보내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막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그 고통을 견딜 수, 막 진통제로도 막 견딜 수 없다. 그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정말 막 이제 너무 그 통증 때문에 막 일에 집중이 안 된다. 그 단계에 올 때까지 이분은 일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잡스인가 봐요. 계속 일만 하셔서. 근데 이분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이분에게는 이 아이폰을 만드는 것이 당연히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놀이이기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거야.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은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낼 거 아니야.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보낼 거 아니야. 이분에게는 바로 이거였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겠죠. 그러니까 한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만들었던 일은 일이기도 하지만 놀이이기도 하고요. 놀이이지만 놀이가 아니기도 하고 일이지만 일이 아니기도 한 거야. 그죠?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역사 속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독립운동 했었던 이 투사분들은 그분들은 일을 했던 걸까? 놀았던 걸까? 일단 노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노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분들이 일을 했다고 하기에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으셨잖아. 오히려 정말 많은 재산가가 본인의 어떤 대대로 물려왔던 그 재산들을 전부 다 처분하고 독립운동 단체 다 그 쏟아 부으면서 독립 막 그냥 그 막 군사들 다 막 그 막 어떤 자금 군사 자금으로 다 쓰면서 정말 모든 재산을 다 그냥 털어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립운동 한 것이 일단 논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일을 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흔히 일을 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분들은 뭐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잘 먹고 잘 살기 하는 일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기에도 뭐하다고. 그죠? 하지만 놀았다고 논 것 치고는 너무나 치열했고요. 일을 했다고 하기에는 의무보다는 뭔가 본인의 열정이 끌리는 대로 한 거 아닐까?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일하고 놀이로 구분되지 않길 바랄게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뭔가 정말 뛰어난 업적을 일궈낼 수 있으려면은 일과 놀이를 뛰어넘는 어떤 장인정신이 기반이 되어 있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돼. 장인정신이 어떤 그 장인으로서의 장인정신을 갖는 그런 행위. 그런 거 해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 선생님이 굉장히 짧은 기간 수능 공부를 했었다고 뭐 선생님이 이렇게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 수능 준비를 꼴랑 4개월 했어요. 일반 반수보다도 더 적은 시간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냥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 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뭐 공부는 조금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이제 밥 먹고 잠깐 이제 낮잠 한 10분 자고 그 다음째 이제 저녁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 새벽 한 3시, 4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4개월 중에서도 절반 밖에 공부를 못한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거랑 2개월 정도 공부할 시간밖에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 향상을 읽어내서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선생님 목표라는 대학에 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돌이켜본 건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갈망. 어떤 갈망을 갖고 하느냐. 단지 그냥 높은 성적, 그리고 단지 좋은 대학. 그거에 대한 갈망을 갖고 하느냐. 아니면은 행위 자체의 뛰어남을 갈망하느냐. 자, 그런 갈망의 차이에서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과 놀이를 초월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 행위가 무엇이냐? 장인정신을 갖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진짜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장인은 초인입니다. 네가 장인정신을 갖고 무언가를 하면은 너는 초인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음 가지고 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효율하고요. 정말 네가 초인이 됐을 때 거의 막 기적적인 일을 발휘하는 거하고는 그 결과물의 차원이 다르다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들 당연히 대박을 원할 거야. 응? 당연히 대박을 원할 겁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성적 그대로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응? 다들 내가 지금 성적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물이 나와서 그래서 정말 최고의 대학에 가길 바랄 거야. 그러면 그 대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당일날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가 매일 하루하루를 대박스럽게 보내야 돼. 매일매일 대박을 터뜨려야 돼. 아, 나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나 오늘 15시간 공부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대박스럽게 보내는 인간이 되어야 수능 날에도 대박이 터지는 거야. 그리고 일단 너라는 사람이 먼저 대박이어야 돼. 아, 쟤는 정말 대박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대박스러운 뭐 행위를 했다. 대박스러운 결과물을 냈다. 그에 앞서서 아, 저 인간은 정말 대박이야. 이래야 되는 거라고. 알았어요? 대박남이 돼야 돼. 대박녀가 돼야 돼. 네가 일단 초인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 제발 당부하건대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네가 이 공부에 장인정신을 담아. 장인정신을 갖고 공부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부 플레이가 더 뛰어나질까?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 이 공부 행위가 더 잘하는 공부 행위여야 돼.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죠? 그냥 실력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높이 있으면 이걸 잘하고 그죠? 높은 실력이면 잘하고 낮은 실력은 못하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얘는 요만큼 실력을 올렸고 얘는 얘만큼 실력을 올렸어. 그렇다면 이게 더 잘한 거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일단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또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싫지가 않았어요. 어떤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하루하루 보다 더 뛰어난 공부 플레이어가 되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나라는 공부하는 사람이 좀 더 공부라는 행위를 잘하는 인간이 되고 있어.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도 그냥 일이 아니라 공부가 그냥 일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놀이로서 했던 것도 있어요. 즐거웠어. 알았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상의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 즉 그래서 내가 초인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공부 후가 너무 하기 싫다. 하지만 억지로 참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좀 고치길 바랄게요. 물론 공부는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막 그냥 본인이 좋아서 아이폰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겠어? 당연히 힘들긴 한 거야. 하지만 즐거움의 측면도 반드시 있어요. 모든 행위가 그래. 하다못해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커피를 맛볼 줄 모를 때는 그냥 그게 쓰기만 하잖아. 근데 커피를 맛볼 줄 알면 그게 향기롭기도 해. 물론 그래도 쓰죠. 뭐 향기롭다고 해서 더 이상 커피가 안 쓴 건 아니야. 근데 향기롭기도 해. 그리고 술도 그렇다?
아, 술도 쓰잖아. 그죠? 소주 마시면, 아, 써, 이거 뭐야? 이러잖아. 그죠? 근데 또, 자꾸 마시다 보면, 아, 이게 참 좋아요. 달아요. 예. 아,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술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술을 마시지 말고, 그죠? 나중에, 수능 끝나고, 그죠? 대학 가서, 마시세요. 이렇게. 예, 처음엔 그 맛을 모르는데, 자꾸 마시다 보면, 와, 그게 참 그렇게 좋아요. 예. 맛볼 줄 알아야 돼,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맛볼 줄 알아야 돼. 공부에서 그 고통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의 측면도 있어요. 그럼 맛볼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럴 때 인간이 초인적인 힘이 나와. 그리고 기적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했듯이. 오케이?